아까 전에 붕어집 영상을 찍었는데요. 시간이 흘렀습니다. 시간이 흘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130도 되면 김을 빼고 다시 불벨불 잠그고 다시 130도. 김을 빼고 다시 130도. 이렇게 네 번을 했어요. 네번 했고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다 가공이 됐어요. 이때 우리가 공압추출기는 우리 사장님은 갖고 계신다 했잖아요. 그러면 공압추출기는 포장기를 바로 넘어가야 되잖아요. 그럼 여기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네 번째까지 130도가 됐어요. 그러면 전원을 좀더 끄고요. 지금 볼 밸브를 열면 에어가 다 없어진 게안 되잖아요. 여기는 공압추출기인 게 솥단지 옆 약물 주입 밸브를 열어서 조금만 포장기로 넘긴다. 그다음 조금 넘긴 거를 포장해서 버린다. 그리고 나머지 다 넘긴다. 이렇게 됐죠? 그리고 포장한다. 근데 여기 현재 교육 받는 데는 공압 추출기가 아니라 반자동 추출기예요. 그래서 여기서 포장기로 약물을 넘길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뚜껑을 열어서 즙을 보시는 바 같이 유압기로 넘겨야 되잖아요. 퍼서 넘기는데 이때 브리코 두 장을 넣고 실리코판을 넣어서 보시면 맛있게 눌러요. 이렇게 빼면은 우리가 유압기하고 돌통을 걸쳤기 때문에 한번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보시는 바 같이 가스 권에서 팔팔 100도씩 끓여서 그 다음에 여기다 냇물을 조금만 해서 버리고 그 다음에 다 부숴서 기름 뜬 다음에 포장한다. 이렇게 이해가 됐나요? 시간이 남으니까 잠깐 지금 1분밖에 안 지났어요.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한번 소화 왔죠? 130도. 두번 왔죠? 세번 왔죠? 네번 왔죠? 네 번째 얘기해 보세요. 네 번째, 자, 어떻게 합니까? 전원을 끈다. 그 전원을 끄고요. 에어밸브 건드리면 안 되죠? 솥단지 옆에 약물 주입하는 밸브를 열어서 일로 몇번 넘긴다? 약세 번. 네. 그 다음에 저기서 다 빼낸 다음에 전체 즙을 옮긴다. 그리고 놔뒀다 기름 뜨면 약물 먼저 서서히 다 포장을 한다. 됐죠? 이상으로 1부에서 소개한 붕어집 가공에서 마지막에 공압 추출기를 사용해서 포장기로 넘기는 과정 살펴봤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잠시 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